현대사회는 과학이 널리 퍼진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말론을 비롯한 수많은 예언들이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득세하기도 합니다. 16세기 사람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아직도 미래를 보여준다고 주장되곤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03년 프로방스 지방의 생 레미에서 태어났다. 그는 난해한 예언서 몇백 년이 출간된 애인 쉰살이 되어서야 뒤늦게 명성을 얻었다. 1556년 그 책이 유명해지자 앙리 2세는 그를 주치의로 임명했다. 앙리 2세와 종종 미래의 비밀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보상을 받았다. 앙리 2세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1564년 샤를 9세가 그를 방문했다. 샤를 9세는 그의 방대한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아 노스트라다무스를 국가 고문으로 삼았다. 수많은 귀족과 지식인들이 방문해서 그의 말을 신탁처럼 들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1000개가 넘는 사행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옛날의 신탁 못지않게 애매하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너무나 긴 영역을 다룸으로 몇백 년이 지나면 실현될 수밖에 없으며 조금만 생각하면 일어난 일에 꿰어 맞출 수 있다. 그는 오늘날에도 프랑스와 벨기에의 발롱 지방에서 매우 인기가 높아 노파들은 그의 예언서를 믿는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과학 이론의 예언과 비교하여 비판해 보시오. 과학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이론은 반증 가능하고 경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과학 이론의 가장 큰 차이는 먼저 각각의 예언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명백하게 진술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너무나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예언의 실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공통의 의견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반면 과학의 예언은 어떤 실험이나 현상이 그 이론을 반증하는지 확증하는지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은 또 상세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론이나 주장이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도출되는 예언이 충분히 상세한 것이어야 하는데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은 그 점에서 전혀 유용하지 못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들은 어떤 사건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에 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메리언 키치라는 가명으로 소개된 여성이 이끄는 집단에 사회심리학자들이 잠입했습니다. 메리언은 자신이 외계인들과 교신해 왔다며 신도들에게 자신의 주장은 교신자들이 보낸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교신자들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예정된 특정한 날짜까지 지목하고 지정한 장소에서 기다리면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구출해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날 키치 부인과 신도들은 지정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다가가도록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신도들에게 실제로 구출될 것이라는 신도들의 믿음이 강하여 교신자들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잠입 관찰한 심리학자는 신도들은 키치 부인이 외계인들과 실제로 교신한다는 더 강해진 믿음을 가지고 귀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언 키치의 말은 확실히 경험적으로 반증 가능하고 상당히 상세한 예언이었습니다. 지정한 날짜에 외계인들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만 살아남으면 예언이 결정적으로 확증되는 것이고 외계인들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거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까지 모두 죽는다면 반증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날 그 장소에서 직접 확인하기만 하면 검증할 수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만일 외계인들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그녀가 외계인들과 교신한다는 사실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계인들이 세상을 멸망시키되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목숨을 잃는다면 그녀가 외계인과 교신한다는 사실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녀의 예언은 확실히 틀린 것이 되고 맙니다.
키치는 신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강하여 외계인들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메리언 키치가 외계인과 교신한다는 가설은 세상이 멸망했을 때는 최선의 설명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최선의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외계인과 교신한 적이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최선의 설명입니다. 키치의 신도들은 다른 설명이 가능하고 그녀가 제시한 설명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명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무비판적으로 그녀의 설명을 최선의 설명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